산지를 허가 없이 형지를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 행위자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가 표준화된 평생학습 플랫폼을 구축해 도내 31개 시군과 공유하는 작업을 추진합니다. 오는 19일부터 생성형 인공지능이 독거노인 등의 안부를 묻고 복지 서비스까지 연계하는 노인 말법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경기도가 간부 공무원 갑질 근절 교육을 실시하고 청렴 취약 부서를 대상으로 전문가 특강을 추진하는 등 갑질 없는 조직 문화 만들기에 나섭니다.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연구소에서 인공 부화한 어린 주꾸미 10만 마리를 화성과 안산, 시흥 등지의 연안 주꾸미 산란장과 서식지에 방류합니다.